안녕하세요, 핫떡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핫떡TV의 각자 먹방 워. 혹시 얼굴이 왜 그러세요? 죽어가는 건기도. 저희가 어제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갔어요. 이틀째 밥을 하루에 한 세 숟가락씩 먹었어요. 지금도 배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태이고 집에서 토하러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진짜요? 엄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엄살이라니요. 혹시 이게 리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다고 믿겠지만 이질이 칠하더라고요, 이거. 자, 오늘의 컨텐츠는 그래서 뭐죠? 한잔 음식 대 건강한 사람의 음식. 어디 따로 뭐 그래도 게임은 하셔야 돼요. 아, 게임을 해야 돼요? 네. 웬 게임을 해? 내가 죽 먹는 건데. 재열 오빠가 갑자기 입술이 아파서 죽이 먹고 싶다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아! 누가 사람들이 있나? 아, 잠시만요. 저 입술이 너무 아파. 턱밖을 못 먹을 것 같은데. 뭐세요? 아, 게임 주세요. 오늘의 게임은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말해요? 네, 제가 맞추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문제 주세. Here, 좋아? 아, 시원해. 하늘에서 시원해. 흥분! 아파? 패스! 가려운 것을 듣고 싶은데 그치 못하고 가려움을 참을 때 정답! 장난이 심하네. 장난질이 심하네. 아픈 사람 안 쳐다놓고. 입술이 까마. 정답. 3대 0! 어. 아쉽게 어떡해요? 못 이겼네요. 아, 뭐야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깽판 치고 나가라는 얘기야? 다행이네요. 죽밖에 못 먹는데. 아, 어떡해. 다행이다. 나도 입술 아파서 죽밖에 못 먹는데 난 뭐 할게. 아, 승진이 갔다. 너는 건강한 사람 중. 그럼 날 저거 약을 좀 할게. 먹어줘. 아... 우와. 어떡해요? 와, 종들 한 번만 아팠으면 좋겠다. 이거는 뭔가요? 이건 뭐는 거야? 아. 비슷한 거다. 아, 어. 닭죽이래. 어. 아. 나도 닭이네. 닭죽에 있는 모든 나쁜 걸 인삼이 흡수해가지고 인삼 먹지 말지. 와, 인삼 먹어볼래? 난 낮자마자 후라이드부터 먹어. 와, 와. BHC에서 그냥 후라이드는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다 근데. 어, 내가 그래도 좀 진로 환자인 게 그래도 맛있다. 많이 먹어. 뭐 어떻게 먹어줄까요? 대리만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거 들어. 와, 얘 근데 이게 너무 중중해. 이거 완전 공기동 패스를 똑같거든요. 우와. 한 입에 넣어. 한 입에? 한 입에 싹 넣어. 다 넣어. 그 다음에 쏙 빼. 맛있겠다. 네가 말한 대로 먹으니까 그러면 맛있다. 그리고 아, 이거 진짜 맛있는 부위거든, 알지? 그 부드러운 부위. 아, 이 부위 너무 맛있거든. 우와. 아.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 어, 나 이 부분 너무 좋아하거든. 이 부분. 와, 진짜 맛있어. 내가 맛있는 거 잘 모르지. 우와. 김국이네. 진짜 막 우와. 막 이거 먹어봐 이거. 내 껍질 너무 좋아. 아, 그냥 먹고 죽어버릴까? 그냥? 먹고 그냥 피통 싸버릴까? 나 맛있는 거 또 찾았다. 저기요, 저도 템포라는 게 있어요. 아, 너무 빨리 먹는 거 같은데? 저기요, 한 입 먹어. 먹어! 이거 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지대로야. 이렇게 한 입 싹. 오우야. 아, 배불러. 나 다음 것도 많아. 이거 한 입 먹어! 와, 너 좀 이렇게 맛있는 부분만 잘 고르냐? 너무 맛있어. 소고기 대 쇠고기 죽이야? 저부터 한 입 먹어볼게요. 맛있다. 닭죽이 훨씬 맛있다. 그래? 양 맞나? 병원의 향기가 싹 나는데 다 모르겠어요. 입맛 없어요. 와. 야, 오늘 콘텐츠 할만하겠다 너. 아, 너무 좋아. 너 한 번만 아파라 제발. 부채살로 사오지. 그 와중에 지금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진짜 이런 쓰레기가 다 있나요? 야, 죽인다 냄새. 사람 옆에 두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나? 완전 스테이크다. 진짜 부채소에 사오라. 안 먹을란다? 쩔같이 싫다. 안 먹을래. 뭐
먹겠냐? 이 입에 되겠냐? 한으로다가 삼아야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부채살이야. 이 아래로. 고맙습니다. 와!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비싼 게 맛있어요. 와. 오, 오, 소고기, 오. 아, 맛있다, 이거. 냄새 맛있어. 와, 육즙이 장난 아니다. 불쌍해, 내 쇠고기 좀.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와, 환자용 한 입만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고기를 건강에 좋게 먹는 방법이 있겠지. 안상하게. 저도 같이 즐길 수 있는 한 입만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입만! 네. 환자용 한 입만이에게. 디자트. 아 디자트? 나 디자트가 있어? 먹을 수 있는 디자트. 오. 혀의 건강을 지켜주자는 의미에서 지압을 해주는 게임입니다. 먼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몇 번? 3번을 할게요. 몇 번? 3번. 저는 10번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어, 여기 아닙니다. 시작. 아! 이거 봐. 그러는데? 자, 네, 그럼 제 간식 주세요. 뭐야? 궁금하다. 그지 같은 것만 가져왔어. 다 드셔야 돼요. 건강에 좋은 차입니다. 무슨 차? 야, 근데 약 먹으면서 이거 먹어도 돼?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대리먹방 해드릴게요. 쪼아서 마세요. 어디에 좋아요? 속을 편안하게 하겠다. 위에 좋다. 위에 좋아. 아, 먹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써요? 아이, 야, 써봐야 뭐. 달달해. 써봐야 뭐 얼마나 쓰다고. 달달해. 뭐. 의자십니다. 와! 와! 아이, 설탕 주세요. 와! 원샷해야 돼. 다 먹어야 되는 거야. 와, 콧구멍 모두 쓴대? 진짜 너 너무 엄살이 심하다. 엄살? 엄살은 내 친구가 진짜 심해. 물을 안 나온다니까. 아, 야, 뭐 이런 새끼가 다 이거야? 와, 맛있다. 뭐야? 이번엔 무슨 죽이에요? 야, 너 육회공 다 먹네. 아, 육회 맞다. 해물라면. 해물죽과 해물라면. 아! 계란. 홍합. 홍합 냄새 너무 비려. 아! 와, 이거 매콤하다. 아, 근데 맛있다. 와! 새우 계란. 초면용으로 뭐라 그래, 이거 혹시? 어? 계세. 자, 오늘도 이렇게 재밌고 더 새로운 먹방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제 장난을 쳤지만 뭐 준이가 어제 정말 너무 아파가지고 저도 진짜 마음이 안 좋아서 어제 했던 말 그대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팠고 빨리는 KU 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컨텐츠를 한다고 사실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크리에이터로서 이 정도 컨텐츠를 웃으면서 재밌게 넘겨야 재밌는 영상을 만들지 않을까 하면서 재밌게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저희 친한 사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친하진 않아요. 다음에 또 더 맛있고 더 재밌는 각자 먹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오겠습니다.